주인장의 진심어린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더욱 맛있게 구워지는 장어. 대대로 내려오는 숙성 양념으로 매콤달콤 야들야들한 맛. 와. 한입 크기로 썰어 밥 위에 차곡차곡 얹어낸 후 각종 고명으로 마무리하면 장어 덮밥 완성. 한우물의 법칙 첫 번째, 48년 동안 대대로 내려오는 장어 관리 노하우와 직원들과의 단계별 손질로 살리는 부드러운 식감. 말 그대로 폭풍 흡입하게 하는 이 마성의 맛. 기본 양념 두 가지 모두 각자의 매력 뽐내며 장르를 휘어잡는데. 노릇노릇 구워진 장어랑 이제 정성스러운 따뜻한 밥이랑 먹으니까 저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비린맛이나 잡내가 하나도 없고 이제 먹을수록 씹을수록 입안에 고소함이나 담백함이 가득해져요. 장어가 원래 양념 장어구이가 약간 장어 맛이 묻히는 가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절대 장어의 맛이 묻히지 않고 씹으면 씹을수록 장어의 본연의 맛이 올라와요. 어허, 그렇단 말이지. 본디 먹을수록 물리기 쉬운 장어. 근데 오히려 갈수록 고소한 맛이 퍼진다. 따뜻한 밥까지 더해지면 맛의 소용돌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덮밥. 비결이 있나 본데요. 본격적으로 장어를 구울 차례. 응? 아니, 뜬금없이 그릴에 뭔가를 바르기 시작하는 주인장. 빈틈없이 발라요. 아, 저희 방앗간에서 짠 참기름 바르고 있습니다. 분명 그냥 하는 작업이 아닐 텐데 이유라도. 첫 번째로 장어의 고소함이 조금 더 배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어를 구웠을 때 장어가 눌러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허, 이게 다 장어의 고소함을 한층 더 올리기 위한 예열 단계였다는 말씀. 참기름 꼼꼼히 발라놓은 그릴 위에 장어 투하. 주인장 태연한 얼굴로 휙휙 뒤집는데 따로 타이밍이 있는 걸까? 장어를 보시면 이게 장어 기포가 올라오거든요. 장어 기름기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을 때쯤에 한번 돌려서 구워줍니다. 역시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는 법. 주인장표 타이밍에 맞춰 노릇노릇 익어가는 통통한 장어. 이번엔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양념 장어 굽기. 아무리 맛깔나는 양념을 발랐다 해도 태우면 다 말짱 도루묵인 법인데. 잘 타니까요. 그 타이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고도 바로바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새빨간 양념 옷을 입고 있다 해도 이 매의 눈을 피해갈 순 없다.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릴 앞에는 무조건 주인장만 설 수 있다고. 와.